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내서 우리도 주 첫 거래일을 맞아서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과연 지금이 버블 장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역사적으로 어떠한 버블들이 있었으며 그 버블 전후의 전개 과정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또 나름 뭐 시의적절한 공부가 아닐까 싶어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승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마켓리드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자산시장의 랠리. 지금 이제 버블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시장이 최근 금리 상승에 민감한 이유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수, 목, 화, 수 이렇게 다가왔는데 연준 시장 컨트롤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뭐 오늘 네. 뭐 미국채 수익률 따라서 주식도 출렁, 네. 환율도 출렁, 뭐 요즘은 금리만 쳐다보는 장이 됐습니다만 예.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처음에 막 금리가 막 뛰다가 다시 안정을 하면서 뉴욕 증시도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반등할까 싶었더니만 영 뭐 시원치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게 진짜 버블이 잘못하면은 뭐 이미 우리가 버블 장세에 접어들었는가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과거 우리 역사적으로 예. 또 학교에서나 학계에서 이렇게 또 언급되는 그런 버블의 사례를 한번 좀 살펴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세계 경제 역사상 10대 금융 거품이다. 뭐 이러면 10대 금융 거품.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네.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사학자. 네. 그러니까 경제사학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를 했더라면 노벨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음흠. 근데 이제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가 킨들버거. 예. 네. 그 제목도 좋지 않습니까? 광기 패닉 붕괴. 하하. 그리고 금융 위기의 역사.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세계 역사상 10대 금융 거품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첫 번째가 뭐 잘 아시는 네덜란드 튤립 아하. 거품이고요. 1600... 아, 지금 저 표가 나오는 게 지금 예, 1630년대 킨들버거 교수의 그 주장하는 내용입니까? 10가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책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예, 그러시구나. 네. 파일로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720년대에 프랑스의 미시시피 회사 거품이 있었고요. 영국의 이제 그 남해 회사 거품이 남해 회사. 예. 네. 근데 요 세 개를 이제 고전주의 경제 시대. 그러니까 뭐 17세기, 18세기의 3대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통상 튤립 거품하고 묶어서 세 개가 언급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 이후에 거품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네. 1800년대까지는 거품이 없었습니다. 어허. 그러다가 1920년대 우리가 잘 아는 대공황. 예, 예. 예. 그러니까 대공황 직전에 이제 그 주식 거품이 있었죠. 네, 그래서 네. 그 유명한 뭐 검은 목요일, 검은 화요일이 네. 그 1929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주식 거품 하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2000년에 그 터진 다크 버블. 버블이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개의 그 유사점을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대공황 때 하고 예. 다크 버블 때. 예. 네. 그러니까 대공황 때 보면은 라디오, 자동차, 항공기, 전기 사용. 아하. 예, 그러니까 냉장고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지 그때. 그런데 이게 보면은 라디오 이런 거는 굉장히 금방 싸게 또 자동차도 뭐 포드 모델 나오면서 이게 서민들이 금방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그러고 미국 경제는 호황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매니아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동학개미, 서학개미도 일종의 매니아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시장에 뒤처질까봐 막 뛰어들거든요. 그런 게 이제 거품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990년대 말 그 닷컴 버블도 보면은 그때 인터넷, 그다음에 이커머스, 뭐 이베이라든지 프라이스라인이라든지 이런 닷컴들이 전부 그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나오면서 신기술, 신상품이 나오면서 아 이게 경제가 막 활황이 되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옆에서 보면 돈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내가 못 낀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나만 지금 진짜 FOMO, Fear of Missing Out 예. 생기는 거거든요. 뭔가 세상은 달라지고 바뀌고 예. 같은데 나만 처지나 싶을 때. 예.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 트리거는 코로나19였지만 네. 그 19가 뭐를, 코로나19가 뭐를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었냐면 4차 산업혁명을 거의 뭐 지금 좀 가속화시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강의가 예. 중고등학교 강의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금방 바뀔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 또 사실 그 은행에 가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거의 뭐 잘 안 가는 편이에요. 예. 어쩌다가 뭐 현금 필요할 때 ATM이나 지나가다 있으면 찾을까? 네네. 그 외에는 다 손바닥 안에서 휴대폰 안에서 다 앱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요즘 뭐 이커머스가 완전히 이제 생활화되고 그리고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거 아직 멀은 거야 그랬는데 요즘 우리 길거리 굉장히 다니다 보면은 가까워졌죠. 예. 색깔 다른 하늘색의 전기차들이 막 다니고 있는 거죠. 예. 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매니아를 만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사겠다고 덤비면 네. 그러니까 튤립 거품 그 그림을 보면 네. 올라갔던 걸 보면 쫙 올라가다가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순식간이었죠. 또. 그래서 제가 그거랑 게임스톱이랑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보니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뭐 그 걸린 기간도 비슷하네요. 예, 별 차이 없는. 예. 예. 순식간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광기, 패닉, 그리고 붕괴.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 10가지 중에 이제 예. 앞서 말씀하신 튤립과 엮이는 3개 예. 그리고 다큰버블하고 예. 그리고 저 대공황. 대공황. 예. 그러면 이제 남은 한 5개 중에 또 혹시라도 저 우리가 기억할 만한 버블은 뭐 일본이 있고요. 일본. 예. 그리고 일본이야 뭐 1980년대 후반부터 버블에서 1990년, 91년에 꺼지고 지금 잃어버린 30년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예. 30년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하나 꼽는 거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리 한국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네. 근데 우리도 여기에 끼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도 결국에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아. 큰 거품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아하. 엄청난 과잉 투자가 일어났던 거죠. 소위 말하는 그 동아시아 외환위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도 지금 10대 거품이 하나 끼어 있고요. 끼어 있고. 이 책이 이제 2006년에 나왔기 때문에 네. 10대 거품에 이제 그 다큼 버블까지 넣었는데 하나 더 있잖아요. 서프라임도 있네요. 예, 서프라임도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이 중에 멕시코가 두 번 들어가 있어요. 네. 1970년대 그 멕시코 버블이 한번 있었고요. 아. 다음에 또 90년대에 멕시코에 대한 그 외국인 투자자가 급증한 게 그때가 이제 나프타 맺을 때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 협정 맺을 때 그 전에 서로 선점하겠다고 들어가면서 외국인 투자 급증해가지고 주식 오르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 둘 중에 하나 빼고 다음 판에서는 서프라임 넣어서 서프라임을 넣어서 여전히 10대로 예, 10대로 만들 것 같습니다. 통상 11대는 잘 없어요. 예. 아, 그러네요.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른바 금융위기로 인한 9년 전에 예. 8 내지 9년 전에 네, 그것도 참 엄청난 버블이라면 버블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최성원 박사님께서는 자금의 이 자산 시장 버블 논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현재 버블이다 아니다. 네, 저는 버블인 건 틀림없다. 틀림없다. 네. 근데 문제는 버블이라고 해서 금방 꺼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풍선을 불 때 예. 이게 막 불잖아요. 예. 근데 저거 터진다 하면서도 제법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버블인 거는 확실한데 어떤 점에서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예. 하면 사실 뭐 비트코인과 같은 그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뭐 너나 없이 또 투자를 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게임스톱 있죠. 로켓 컴퍼니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만 붙으면은 전부 다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 보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렇죠. 시장에는 돈이 엄청 많고요. 또 이제 개미들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개미들의 힘. 예, 그러니까는 뭐 지난번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중국은 부추라고 그러잖아요. 청년 부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예. 작년에만
새로운 주식 투자자가 네. 1,600만 명이 늘어나. 생각보다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019년 말에 620만 명에서 작년에 많이 늘어가지고 아직 통계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린 전체가 그런데. 예. 네, 거기는 뭐 이제 뭐 인구 비율로 따져야죠. 예, 그렇죠. 우리 뭐 1,000만 명이라 해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 빼고. 예. 아주 이렇게 노년층 뭐 빼고는 뭐 예, 절반 뭐 정도가 지금 투자를 열심히 하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뭐 그때그때 시장 모멘텀이라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추세가 있고 유행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오로지 어지간한 알고리즘에 거의 다 금리 조건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오르면 주식도 팔아라는 주문 나가고 예. 금리 오르면 달러 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주문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금리 상승에 민감할 이유가 있을까요? 박사님. 네. 그거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그간에 금리가 너무 낮았죠. 너무 낮았죠. 예. 네. 너무 낮았는데 금리가 저희가 1월 달에 예. 금리가 미국 국채 10년 만기 1.2 넘었을 때 한번 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는 게 아마 올해 하반기쯤 가면 네. 중하반기 가면 1.5 넘고 네.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면 2.0 넘게 되면 주식시장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중하반기가 아니라 3월에 지금 글쎄요. 1.5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게 그 금리라는 게 예. 일종의 그 우리가 이제 자금 시장, 금융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변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금융 시장 자체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거죠. 금리. 예. 그렇죠. 그게 그래서 네. 저희가 항상 그 금리는 이제 금융 시장과 실물 시장의 연결고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어떤 역할? 아까 일본 주식 시장이 터졌을 때, 예. 일본 그 경제가 거품이 터졌을 때 가장 바늘 역할을 한 게 예. 금리였거든요. 일본도. 예.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예.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너무 급격하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준 FRB에서는 아이 우리 돈 거두지도 않아. 뭐 금리 2023년까지 올릴 생각 없어.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연준이 조금 방관을 하고 있잖아요. 글쎄 조금 그 연준의 속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저도 뭐 한국은행에 꽤 근무했습니다만은 네, 네. 제가 중앙은행에 있더라도 지금 장세에서 이거 금리가 너무 급박하게 오른다? 이거보다는 이 금리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연준도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왜냐하면 네. 주식 시장이 과열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연준도. 예. 그런데 뭐 금리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다가 아, 이게 주식 시장이 과열이다. 이게 투자자들한테 던져지면 너무나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또 뭐 SLR이나 뭐 이런 거를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가급적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뭐 여론을 지금 굉장히 떠보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금리를 잘못 건드리면 풍선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제 생각에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금리가 급박하게 올라가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년층들이 가장 예. 어려운 게 뭐냐면 아,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 3억이면 될지 알고 해놨는데 이게 1% 받기가 세금 떼고 나니까 1% 받기 힘드니까 3억 넣어놔도 연간 300만 원. 연간 300. 예. 그나마도 있으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뭐냐면, 그걸 나누기 12 하니까 월 30도 안 되네요. 그렇죠. 25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나마 3억을 현금으로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좀 올라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영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아, 야, 이거 이제 집값도 좀 주춤거리는 것 같은데 이자 부담 지금 제일 낮은 금리에 빌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자 부담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야 이거 문제다.
지금 이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뭐 있던 주식도 아닌 말로 일부 팔아서 이자로 갚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금리가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가 없으니까 특히 위험 선호도와 금리는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예, 금리라는 거는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이니까 예.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하죠.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에 계속 돈을 넣어놓을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를 앞으로 왜 사람들이 1.2 갔을 때 1.5 가면 어렵고 2 가면 정말 거품 터진다. 왜 그런지. 근데 그게 천천히 가면 안 터집니다. 우리도 거품이 이렇게 있을 때 슬슬슬슬 바람을 뺄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처럼 1.2에서 뭐 몇 달 지나야 1.5 갈 것 같습니다라고 그때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전부 이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이런 거를 저도 읽으면서 감을 본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뭐 3, 4개월, 5, 6개월 빨리 1.5를 넘어서 지금 1.6까지 막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모든 게 그 버블을 얘기할 때 흔히 풍선 불기에 예. 아까 박사님도 비유하셨지만 예. 그냥 이렇게 그림이 떠오릅니다. 이 풍선 예, 어릴 때 불러 보니까 좀 불다가 좀 쉬었다가 또 불고 하면 이 고무가 예. 살살 조금씩 늘어나면서 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 이걸 폐활량 좋은 친구 그냥 후 불러보면 바로 터지더라고요. 아니, 맞습니다. 예. 그리 예. 속도가 문제네요. 예. 올라도 네. 그러니 한 1.5% 가고 2% 가면 힘들어질 거다. 그런데 박사님도 하반기나 내년이나 이렇게 예. 하셨는데 지금 예. 이게 3을 접어들면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예. 참 화끈합니다 시장이.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금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갖다가 시장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마켓 이피션시 하면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이제 잘 반영한다 그러는데. 뭐 주가도 그렇겠지만, 네. 근데 주가는 개별 주가고 또 물론 이제 뭐 인덱스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변수 하나로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보를 보여주는 변수 그게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냐 주가냐 환율이냐 예. 했을 때 제가 봐서는 예. 돈도 제일 많이 실려 있고 그 시장에 그렇습니다. 예. 예. 플레이어들도 제일 굵직한 플레이어들이고. 예. 가장 복합적으로 반영돼서 녹아든 게 금리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주가, 환율, 금리는 가격 변수잖아요. 네. 이 가격 변수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금방 변합니다. 이렇게. 음흠. 막 변하는데 우리가 뭐 통화량이라든지 GDP라든지 이런 거는 양 변수, 퀀티티 베리어블들은 사실 금방 변하지는 않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보여주는 게 느리죠. 네, 또 늦게 지표가 네, 나오고. 네, 네. 근데 금리야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아까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 네. 이 SLR, 예.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아는데 뭐 보충적 레버리지 비율? 네. 자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참 다루는 매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오늘 한번 우리 박사님 이거 제가 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봐서 이거 3월 말에 예. 3월 말 이전에 연준이 예.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좀 제가 봐서는 뜨거운 감자인데 예.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보충적 그 레버리지 비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네. 뭐 대출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 자산을 늘리잖아요. 대차대조표 상으로 그냥 이쪽에 예. 오른쪽 대변에 내 자기 자본 말고 나머지 부채. 예, 부채. 그 두 개 합한 게 이쪽에 왼쪽이 자산. 자산, 예. 네. 근데 그 자산 분의 자본이. 자산 분의 자본이. 그게 뭐냐면 required capital ratio잖아요. 자기 자본 BIS 비율. BIS 자기 자본 비율. 예, 그냥 BIS 비율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것도? 예, SLR이. 네. 그런데 작년 4월에 코로나가 예. 터지니까 예. FRB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 분모되는 자산에서 네. 국채와 예. FRB에 갖다 맡긴 리저브, 아하. 아, 준비금은 빼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네요. 예,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네. 예, 자본이 예. 그대로 있어도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국채도 좀 사고. 아하. 아.
돈도 좀 더 빌려줘라. 아,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돈 빌려주다 보면 그게 아무래도 또 지준으로 또 쌓이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종료 시기를 이제 3월 말로 한 거예요. 올해 3월 말로 1년 동안. 1년짜리 조치였군요. 예, 1년짜리 조치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종료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게 연장을 해줄까 안 해줄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자산에 분모에 예를 들어 국채를 빼줬는데 국채까지 넣어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채를 팔든지 분모에서 빼든지 아니면 자본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려면 예. BIS 비율을 맞추려면 또 갑자기 증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밑에 분모를 줄여야 되는데 예. 들고 있는 국채를 팔든지 예. 그것도 안 되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어허. 레버리지 비율이니까 내 레버리지를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이상 대형은행은 요걸 3%를 지켜야 되고요. 네. 다음에 그런 말 있습니다. SII, Systematically Important Institution.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뭐 시티, JP모간 이런 골드만 예, 이런 예, 골드만삭스 이런 초대형은행들은 5%를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들 같은 그 정도 아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너희들은 혹시 진짜? 자본이 좀 모자라든지 해서 뭐 일나면 큰일 나니까 또 전 세계가 예. 거들이 나니까 네. 너희는 그래도 좀 더 자본을 갖다 좀 튼튼하게 갖춰라. 예. 그래서 걔들한테는 5%. 네, 5%. 다른 데는 3%인데 예. 거기는 5%. 5%를 이제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BIS 비율 8% 그러지만 우리나라 은행들도 지금 12, 13 정도 버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 하니까 시티그룹, 뭐 BOA 이런 데는 전부 7.0, 7.2, 7% 정도에 갖다 놓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봐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작년 4분기의 통계니까 SLR이 뭐 7.0, 7.2인데 만약에 3월에 이게 종료가 돼서 국채가 이게 빠졌던 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오히려 뭐 7미터로 내려갈 수도 예. 있는. 그런데 보면 이게 이제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찾은 건데요. 보면은 그래도 뭐 5.8, 5.9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SLR이 7.4인데 만약에 그 완화 조치가 종료가 되면 예. 6.6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5%는 지키겠네요. 예, 전부 다들 5%는 지킬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거의 보면은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네. 7%에서 6% 되는 그 조치에 따라서. 네. 그러면은 뭐 이 SLR을 지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 항상 문제는 마지날 한계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 마지날이라는 개념 예. 참 경제학 개론 시간에 한계 효용 예. 한계 효용이라는 걸 할 때 그때 처음 접한 그 한계라는 개념이었는데 예. 네. 한계적으로 이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시티그룹, BOA, 뭐 모건 스탠리,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은행들의 행태가 달라지면서 국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대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심지어 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 협회 쪽에서는 연장해 달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주 제가 알기로 그 네. 무슨 월스트저널에서 주최한 행사에 네.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예. 기자들이 뭐 캐캐 물은 게 많았는데 예. 이것도 물었거든요. 예. 이거 연장 여부 어떻게 되냐 했을 예. 때 뭐 즉답을 안 하고 예. 심지어 저 연임 원하십니까? 거기에도 대답도 안 하고 요즘 뭐 완전히 그 묵비권이던데. 그게 아마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 과열이냐 아니냐. 그럼 SLR을 만약에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가 어찌 보면은 이게 양적 완화도 만약에 여기서 연장을 안 한다라고 하면요. 퀀티티티브 이징, 양적 완화도 이거 조만간 손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막 은행들이 애걸복걸하면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더라도. 예. 근데 저 지금 그 엘리자베스 워렌 그 의원하고 저 뭡니까 예. 은행 위원장 예. 은행 위원장 같으면 예. 상원에 그 예. 양반이 예. 저 연준 의장 보스인데 예. 그 두 양반이 하지 말아 했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근데 미국이 참 좋은 게요. 네.
이렇게 서로 의견들을 주고 받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컨버지 해가는 수렴해 가는 의견을 수렴해 가는. 사실 뭐 3월 말이면은 지금이 3월 8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안 한 걸 보면 고민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은 많은 것 같다. 예, 고민은 많지만 이 어느 순간에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성격이 꼬여서 그런지 방금 박사님 설명하시면서 미국이란 데는 서로 이렇게 네. 수렴해 나가는 어떤 그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 우리는 그냥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되는 겁니까? 참 우리는 이게 어떤 뭐 소통, 뭐 대화, 타협 이게 좀 부족한 나라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뭐를 하나 결정을 해도 제가 주로 쓰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냥 from now on이에요. 지금부터 단계가 없습니다. 단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최저임금을 지금 7.25에서 15불로 15달러로 올리겠다라는 것도 당장 올리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그게 이제 그 타임 스케줄을 주고 네. 거기에 이제 기업이나 또 개인들이나 다 이제 적응해서 가자. 지금 그거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7.25달러면 8,000원 잡아도 우리나라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네. 뭐 물론 이제 뭐 스테이트나 주나 뭐 카운티별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가진 시스템 그걸로 또 가고 있는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from now on 예. 지금부터 딱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사실 이 정권 채널을 이런 데서 뭐 잘 안 다뤄서 그렇지 우리 국내 채권 시장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뭐 국채 선물이 뭐 줄줄줄 차트를 보면 국채 선물이 흘러내리고 예. 뭐 국고 5년물, 10년물 할 것 없이 금리가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뛰면은 우리 뭐 시장 금리가 미국도 한국도 시장 금리가 이런 식으로 막 뛰는데 예. 연준이나 하은이 마냥 이 기준금리, 네. 이 정책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낮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올릴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는 고용이거든요. 네. 근데 고용이 지금 뭐 1위, 2위, 1희, 1비 하더라도 네.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도 지금 뭐냐면 고용이 뭐 엄청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기업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 예. 뭐 대기업 10개 중에 6개가 안 뽑거나 채용 계획 없다, 올해. 지금 이런 그 설문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FRB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금리를 이제 올릴 때가 됐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금리는 잡고 있는데 장기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러니까 이 단기물을 팔아서 예, 단기물을 그 돈으로 팔아서 장기물을 산다. 장기물을 사는. 그러니까 시장을 한번 비틀어 보는 정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좀 그 보이는 손이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금 이 일드 커브가 네. 이렇게 거의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우리가 뭐 2020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네. 2019년에 벌써 이렇게 평탄하거나 인버티드 일드 커브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살아나고 있는데 이거를 중앙은행이 억지로 조금 평탄화 시킬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최악의 경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금리가 올라줘야 주식시장에 좀 식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중앙은행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워닝 시그널이다라는 메시지를 웬만큼 준 다음에 그리고 시장에 혼선을 빚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화정책을 가져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또 최성원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여의도의 일부 이코노미스트나 예. 이렇게 또 강의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게 예. 이거 지금 예. 연준도
어떻게 보면은 슬쩍 용인하는 거다. 네. 아,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군요. 네. 장이 이렇게 해서 뭐 2008년이나 2000년처럼 부러지는 정도만 아니라면은 그렇죠. 조금 이렇게 좀 쿨다운, 쿨링다운. 쿨다운 맞습니다. 예. 좀 식혀가자. 좀 식혀서 가자. 예. 이게 지금 완전히 금융장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뭐 돈이 주식시장 갔다가 부동산 갔다가 비트코인 갔다가 요즘 아마 금값은 뭐 좀 예, 안 좋습니다만은 그 골동품이나 미술품 값도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제가 그 개인적 취미로 이제 동전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요. 이 가격도 굉장히 올라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고 그러면 어떤 동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저는 오래된 동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한국은행 그 주화 세트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저는 뭐 사고 팔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얼마나 하나 우리 가족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세계 여행 갑시다 이제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 보면 계속 오릅니다. 그만큼 돈이 많아서 그 돈이 갈 곳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한번 생각을 해보면 2,100만 개가 저기 최대 용량이라면서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근데 지금 1,900만 개 이상을 채굴이 돼 있다. 예. 남은 게 200만 개도 안 된다. 네. 이거 못 잡으면 이생망이다. 뭐. 그래서 세계 각지에 그 슈퍼컴퓨터를 예? 그 뜨거운 열기 예. 환풍기 돌려가면서 예. 거의 뭐 뭐라더라? 옐런 의장이 했는 말이 비트코인 채굴에 드는 전력량이 뉴질랜드 1년에 쓰는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야 그렇구나. 아니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사님.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하락 조정이 이제 박사님께서 그냥 이제 어느 정도의 식혀가는 정도의 조정이라는 시각을 갖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건전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난주 보면은 막 하루에 100포인트씩 막 오르락내리락 완전 롤러코스터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방앗간 기억나세요? 이렇게 기계식으로 막 돌아가는 방앗간이 예. 고장 날 때쯤 되면요. 네. 흔들립니다 막. 그 떡가래 뽑고 하는 그 예, 고춧가루 예, 뽑고 예. 하는 그 기계가 예. 흔들린다. 그게 막 흔들리면은 네. 주인이 이거 왜 이러지? 네. 그러다가 멈춰요. 기계가 멈춰요. 예, 멈춥니다. 네. 또 그러다가 가는 수도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업앤다운 롤러코스트 하는 것이 이게 정말 폭락의 급락의 전조냐 아니면 정말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좀 조정받는 그 전조냐라고 할 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거품이라는 거는 언제 터질지는 누가 모르지만 예, 예. 지나고 나니까 아 엄청 컸구나. 그러니까 대공황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실업률이 뭐 40% 가까이 갈 정도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지금 30년째 잃어버린 그 경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글로벌 거품이니까 우리도 만약에 거품이 꺼진다면 아 우리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금리, 그다음에 미국 시장, FRB의 입. 그래서 네. 저는 아까 그 FRB가 뭐라고 그러면 들어야 되냐? 제일 선생님 아시지만은 잘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When money talks, listen. 돈이 얘기하면 들어야죠. 돈이 얘기하면 들어라. 예, yeah, you should listen 이렇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 최성원 박사님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니까 지금의 이것이 이제 건강한 조정, 건전한 조정일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부러졌다 해더라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그 이전을 또 회복하기 그 이전 레벨을 회복하게 되는 게 또 자산 시장이고 yeah. 가격이고 한데. 두 가지 관점을 다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디플레이션 벗어나서 리플레이션 하다가 이제 리플레이션이서 조금 더 나간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예. 그 단계까지 왔으니 예. 시장이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오나마나 아니면 그냥
리플레이션 과정에서의 건전한 조정인가? 이러다가 또 골드락스 얘기할 또 좋은 시절이 예. 올란가? 예. 뭐 이렇게 좀 고민이 네. 깊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교수 성함이 저 책의 저자 요게요? 예. 찰스 킨들버거. 킨들버거 교수님의 저 저서 가운데 10대에서 이제 숫자가 더 커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람의 속성이란 게 꼭 한 번씩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킨들버그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일장을 딱 열면 네. 위기는 네. 끊임없이 피어나는 단연생 꽃이다. 아 이게 죽었나? 그러면 또 피어난다는 거죠. 1년생 화초가 아니다. 예, 단연생 꽃이라 가지고 죽었나 하면 또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강의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다. 왜? 죽지도 않고 또 오거든요. 요즘부터 저기 대학에서는 그 온라인 예 온라인 그냥 대면 다 온라인입니다. 다 온라인이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을 하시면서도 마스크 끼고 하시나요? 아, 저 혼자 있으니까 그때는 그때는 안 하시더라도. 예. 근데 이제 온오프 할 때는 가서 온오프 할 예. 때는 마스크 끼고 해야 됩니다. 아우 참 답답한 세상. 예. 빨리 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